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제가 이번에 강릉에 아주 좀 이색적인 곳을 다녀왔는데 여기는 한 번 가면 두 번 가고 싶고 두 번 가면 세 번 가고 싶고 그냥 그런 곳을 제가 다녀왔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기대가 되잖아요. 아, 기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완전 해도 됩니다. 네. 아, 여기 가면 막 사진도 찍어서 내 마음속에 저장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뭐 편지도 좀 써보고 싶고요. 아무튼 그냥 강릉이 더 좋아지는 그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좋은 강릉이 더 좋아진다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아 그렇죠. 뭐 그전까지는 강릉과 약간 썸을 탔다면 여기 다녀오시면 강릉이랑 이제 혼인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예, 이색 갤러리로 한번 출발해보시죠. 한동안은 말이죠. 낡고 오래된 건 아, 요건 좀 별로야. 요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어졌다 싶으면 없애거나 버리거나 부수기 십상이었죠.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때가 묻고 우리의 정이 깃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강릉에 말이죠. 이렇게 새롭게 변신한 공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랑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제 다리가 저렇게 길었나요? 자,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강릉시 옥천동의 한 문화공간. 옥천동은 강릉의 옛 구심이죠. 그래서 이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이 무척 많은데요. 이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야, 여기가 말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그 구멍가게 같은데 딱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많네요. 와, 너무 신기해. 야, 이거 뭐지? 타임머신을 탄 듯 재미난 물건들이 세월을 거슬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컵이며 의상이며 소품 하나하나하나가 아, 제가 말이죠. 마치 이 태어나지도 않은 70년대로 거슬러 올라온 줄 알았다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맞으시죠? 아, 사장님 아니고 그냥 직원입니다. 아, 직원분이시구나. 네, 네. 아, 예. 아니, 들어왔는데 네. 일단 그냥 구멍가게 같기는 한데 뭐가 조금 느낌이 살짝 좀 달라요. 아, 네. 구멍가게는 맞아요. 네. 구멍가게는 굉장히 친근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발걸음이 좀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멍가게로 먼저 이제 앞부분을 조성을 했고요. 해놓고. 이렇게 옛날 커피라던가 쉽게 직접 파먹으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예, 예. 이런 공간을 준비하고 이 뒷공간은 문화공간으로 이제 골방 전시를 진행한다거나 저희 이제 문화 프로그램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요? 그거를 이 골방에서. 여행 작가이자 연출가인 김영남 씨는요, 아프리카며 인도, 남미 등을 여행하면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올라 지구봄! 자, 전 세계 다양한 얼굴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옛날 골목안 추억도 만날 수 있는 곳, 재미가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아, 여기 보니까 또 이게 지금 보니까 황금 커피 옛날 그 약간 다방 스타일의 그 커피 같은데. 커피 프림 설탕 이게 둘둘둘. 어,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오늘은 우연히 DJ 환희와 함께 남자의 커피 한잔하고 싶지 않으세요? 안네요. 자, 보세요. 이런 걸 보고 여러 명수 씨 화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우, 눈부셔. 어우야. 누님. 아, 네. 저번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원래 어떤 공간이었나요? 아, 여기가 원래는 집 수리하는 집이었어요. 집을 수리하는 집이었는데 저희가 이 집을 보자마자는 이 건물의 이미지가 네. 딱 구멍가게 전방의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구멍가게 스웩이 좀 있죠. 네. 네. 딱 그 첫 인상이 그랬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도 그럼 어떻게 쭉 그냥 구멍가게로 이렇게 또 갤러리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아, 그 구멍가게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사람들 굉장히 발걸음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구멍가게를 유지하면서 네. 이제 이 동네가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 근데 이제 되게 아름다운 곳이 많거든요. 골목골목. 맞아요. 우리 이 문화 전방의 공간을 계기로 네. 여행자들이 많이 와서 네. 우리 전방뿐 아니라 이 동네의 매력을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우와! 우와! 이야! 아니, 경포 가는 길에 언제 이런 곳이 생겼대요? 아, 여기가 말이죠. 얼마 전에 문을 연 갤러리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뭔가 이 범상치 않은 뭔가 사연이 숨겨져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들어가 보시죠. 신기한데? 이야!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긴 말이죠. 한마디로 여행객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강릉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곳. 강릉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포에 놀러 온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요즘 관심을 또 모으고 있는 그런 곳이죠. 정확히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원래는 여기 식당 자리였는데요. 아, 그래요? 아, 예. 예. 그것을 이렇게 새로 새 쓰임으로 바꿔서 네. 네. 여행자를 위한 갤러리와 여행자를 위한 책방으로 꾸몄습니다. 식당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니 식당을 어떻게 또 이렇게 갤러리로 바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냥 다른 눈으로 바라본 거죠. 아. 여기가 경포 벚꽃길 입구기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흔하게 보는 앞에 밭이고 네. 예, 논이고 이렇지만 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창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게 그야말로 풍경이고 정원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리 강릉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힐링하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강릉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단순히 먹거리 뭐 혹은 바다 이런 거에만 이렇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살짝 문화 예술 쪽에 좀 빠져보시는 것도 강릉을 예술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가 될 것 같아서. 사실 강릉이 말이죠. 예로부터 예향의 도시로 손꼽히지 않았습니까? 이 강릉을 예술로 느끼길 바란다는 관장님 말씀처럼 이 갤러리 곳곳에 예술이 피어났는데요. 작은 자동차 지붕 위까지 온갖 짐을 싣고 여행을 떠나는 서양 화가 전영근 씨의 그림도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막국수집의 변신 말이죠. 한마디로 무죄였습니다. 멋지네요. 네. 바삐 돌아가는 세상 천천히 음미를 좀 오잉? 이 소리 여기는 어딜까요? 아 여기 맞네 맞네.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어디냐면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송아지 아니에요. 네. 들어가시죠. 사람입니다. 이야. 이곳은요 이 소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우사였습니다. 자, 지금은 사진과 글이 공간을 채우고 있죠. 사진을 찍는 아버지와 글을 쓰는 딸, 이 두 사람은요 뚝딱뚝딱 외양간을 고쳐서 갤러리 겸 작업 공간을 차렸습니다. 여기가 외양간이었다고요?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여기가 예전에 일곱 마리의 소를 키웠던 우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일곱 개의 기둥이 그대로 지금 이제 보존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왔을 때 정말 폐허된 그 창고였지만 일곱 개의 기둥 보고 저도 어떤 공간일까 궁금했었는데 주인분한테 여쭤보니까 예전에 소를 키웠던 곳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 이 기둥이 그때 당시 진짜 네, 외양간에 네. 있던 그 기둥 일곱 네, 네. 마리 소가 음메 이러고 있었고요. 네, 네. 와,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기 저 멍에 기구도. 그러면은 왜 하고 많은 그 장소 중에서 외양간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병산동이 뭐 음식으로는 되게 유명한 마을이지만 네.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는 없는 공간이 없는 마을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이 공간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좀 우연한 기회였지만 그래도 외양간이 갤러리를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품들을 조금 이제 쭉 봤는데 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어르신들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던데, 네, 저분들은 누구세요? 여기에 이제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신데요. 제가 이제 공간을 선정되고 나서 네. 여기 마을을 좀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계속 찾아가게 됐고 네. 어르신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사진을 저희 아버지께서 촬영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야기 듣는 과정을 아버지가 또 담아주셨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첫 사진전으로 열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정감이 전해지는 공간 그리고 작품들 참 멋지고 이색적이죠. 앞으로 이곳이 좀 어떤 공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여기가 이제 소를 키웠던 공간이 이제는 좀 이야기를 키워가는 공간으로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곧 나의 그러니까 나를 좀 다시 한번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좀 이 공간이 사랑받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집수리점이, 막국수집이, 그리고 외양간이 이제 갤러리로 변신해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공간으로 다시 일어섰는데요. 강릉에 즐거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 같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 사실 규모가 큰 것 같진 않지만 네. 아기자기해서 더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작품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또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일단 뭐 그런 의미에서 명수 씨 좀 변신 좀 하셔야겠고요. 무슨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예, 집수리션 그리고 외양간 근데 막국수집의 변신은요 무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석방이에요. 석방.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작품 수준 보셨어요? 아 좋았어요. 평소에 이런 거 문화에서 잘 안 접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VCR 보면서 느꼈죠. 느꼈습니다. 팍팍 올라가셨나요? 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 작품 공간뿐만 아니라 이 쉴 곳도 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품도 감상하면서 또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가신다면 여기 꼭 한번 가보시는 거 제가 강력 추천드릴게요. 네, 멋진 공간 잘 만나봤습니다. 네.